국내 북부선 건설 사업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인정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고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세 번째로 발견되면서 양돈 농가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경 강릉항공대가 양양공항으로 임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공항 주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던 영동 지역 가축시장들이 내일 강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재개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 북부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재추진될 전망입니다. 통일부는 오는 23일쯤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철도건설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 북부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현재 강릉에서 고성 제진까지 104km가 단절돼 있습니다. 통일부는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오는 27일 고성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선 추진 결정 기념식을 열 예정입니다. 고성에서 세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멧돼지가 포획됐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확산 방지에 나섰고 축산농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민통선 지역인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광역 울타리 안에 설치된 포획틀에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걸렸습니다. 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는 고성군에서만 벌써 세 번째 발견됐습니다. 멧돼지 포획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돼지 사육 농가는 13km 떨어져 있습니다. 양돈 농가는 외부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이미 통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소독약을 뿌리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막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에는 이렇게 울타리도 설치됐습니다. 고성군은 민통선 내 6km를 포함해 모두 9km 길이의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했고 기피제 살포 작업과 소독과 방역 작업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차단 울타리를 9km를 설치하고 포획 트랩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포획들도 재배치를 해서 그 민통선 이북 지역에 있는 멧돼지가 남하하는 것을 저지하게 해서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접경 지역 양돈 농가에 대한 축산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로 하고 바이러스 오염원 제거와 멧돼지 포획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5월 1일부터 경기 강원 북부 9개 시군과 인접 5개 시군 양돈 농장 395회에는 축산 차량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진료 접종, 컨설팅, 시료 채취, 인공수정, 동물약품 운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료, 분뇨, 가축 운반 차량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접경 지역의 동쪽 끝까지 번지면서 남아 확산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돼지 사육농가의 긴장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원주의 한 대학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대면 강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대학 측은 하루 만에 중단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대학 강의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2m 간격을 두고 띄엄띄엄 앉아있습니다. 교수도 마스크를 착용했고 강의실에는 10명 이내의 소수 인원뿐입니다. 코로나19 우려 속에 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만큼 전원 동의하에 30명 이하의 강좌에 한해서만 현장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한 방역 속에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안심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대면 강의로 해가지고 학생들도 보고 교수님도 직접 보면서 이제 직접적인 수업 받고 실습도 하면서 컨펌도 직접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그런 점이 편했고요. 대학 측은 미대, 한의대, 간호대 등 실험 실습이 불가피한 전공에서 대면 수업 요청이 많아 대면 수업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을 연장한 데다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대학 측은 대면 수업을 진행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대면 강의를 다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적극 부응해서 5월 5일까지 대면 수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아직은 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4일부터 대면 강의를 재개하려던 타 대학들도 온라인 강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한때 수면 위로 올랐던 과학기술부의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 지역이 다음 달 7일에 최종 결정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이 유치 신청을 했는데 정치권까지 나선 나주시와 포항시와의 경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에이즈 치료제 등 신약 개발의 기반인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춘천 유치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가 1조 원을 투자하는 시설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화학과 생물의학 등 기초연구와 신소재 개발 등 모든 과학 분야에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는 데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유치가 되면 그 우리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그 생명과학 분야에 아주 혁신적인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춘천과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나주시는 4.15 총선 당시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지지 반원을 이끌어낼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허영 당선자가 호남권 달래기식 발언이라고 뒤시숲에 나섰지만 정치력이 강한 경북 포항시도 유치전에 뛰어들어 총선 이후 정치력을 시험하는 첫 번째 무대라는 평가입니다. 정치적 역량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혁신기관들의 힘을 모으고 다시 정치권에서 새로 지금 당선된 당선자들과 함께 이 일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강원도 바이오연구혁신기관도 다음 달 7일 최종 결정되는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의 춘천 유치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춘천시가 수도권과 불과 40분 거리에 있고 관측 이래 단 한 차례도 진도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지리적 안정성을 갖춘 최적지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상수원이라는 족쇄에 묶여 각종 개발에서 소외된 춘천시가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탈락한 아쉬움을 씻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동해해양경찰청 강릉항공대가 양양공항으로 임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헬기 경납시설이 새로 마련될 때까지 5년 정도 한시적으로 사용할 계획인데 공항 주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동해해경청 항공단 소속 강릉항공대가 양양국제공항으로 임시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강릉 남항진 산림청 부지에서 산림청과 나란히 경납고를 쓰고 있었는데 지난해 대형 산불을 겪으며 산림청 헬기가 확대 배치되면서 공간이 부족해져 해경이 자리를 비워주게 된 겁니다. 산림청이 이달 말쯤 공사에 들어가면 헬기 이착륙이 제한돼 해경은 다음 달부터 양양공항에 비어있는 해경 경납고에 헬기 석대와 장비, 인력 등을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그냥 기지를 입고 온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거 없는 걸 갑자기 온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게 자주 안 왔을 뿐입니다. 양양에서 운영되는 기간은 5년 정도입니다. 해경뿐 아니라 산림청, 소방청 등 동해안 항공 세력을 모두 강릉에 집중하기로 계획돼 있어 부지와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해 강릉으로 복귀하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기존의 양양공항 경비행기나 인근 소방헬기 소음만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해경 헬기 이전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벌 중인 66에서 70점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소음이 꽉찬 데다가 지금 저 해경 헬기도 높은다니 우리 주민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뒤늦게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구체적인 소음 피해 정도나 저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습니다. 최소한으로 저감할 수 있는 어떤 그 디테일한 계획을 좀 하셔가지고 작성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경은 일주일 평균 5, 6회 정도 헬기가 운영된다며 다음 주쯤 이장협의회와 함께 실제 소음 정도를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세부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최대한 단시간에 바로 그 마을 통과해서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도 보고 오도를 어느 정도 취했을 때 소음이 덜한지도 저희가 한번 볼까요?
해경 헬기는 훈련용이 아닌 실제 상황 대응을 위한 것이어서 더 이상 이전을 미룰 수 없는 가운데 주민 반대가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도 오늘부터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면서 지난 9일 중3과 고3부터 시작된 새학기 온라인 개학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온라인 개학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포함한 도내 초중고 재학생 16만 명이 원격 수업을 받습니다. 대부분 초등 저학년은 EBS TV를 통해 수업을 받았지만 초중고 학생들이 모두 원격 수업에 참여하면서 EBS 온라인 클래스와 e학습터 접속량이 크게 증가해 일부 버퍼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의 첫 검정고시 일정이 다음 달 23일로 또 연기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5월 9일 시행 예정이던 2020년도 제1회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같은 달 23일로 연기했습니다. 제1회 검정고시는 애초 3월 13일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4월 11일에 이어 5월 9일로 연기됐습니다. 또 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집단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응시자 안전을 고려해 추가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던 영동 지역 가축시장이 속속 재개장합니다. 지난달 18일부터 문을 닫았던 강릉 가축시장은 내일 재개장하고 양양 가축시장은 22일 재개장합니다. 지난달 25일 잠정 휴장에 들어갔던 삼척 가축시장은 28일 다시 문을 엽니다. 이들 가축시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소독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구매자의 사전 신청을 받는 등 출입 인원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내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달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도정 질문이 실시됩니다. 또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 등 17개 조례안과 2024 동계 청소년올림픽 조직위 출연 동의안 등 8개 동의안, 방사광 가속기 춘천 구축 촉구 건의안 등도 심의됩니다. 특히 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 매입비로 255억 원을 추가 투자하는 안과 온라인 계약 관련 질문이 관련 부서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이 새 청사를 짓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현 청사 앞부지에 모두 20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의 법정동과 독신자 숙소를 조성하며 2023년 6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현 청사는 1970년 준공돼 전국 법원 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로 안전과 보안 문제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양양군이 이달 안에 재난안전상황실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재난안전상황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는 국비 7억 원이 투입됐고, 기존에 따로 운영되던 기상정보와 방재 안전 시스템을 통합함에 따라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재난 증가에 대비해 상황실 좌석을 기존 26석에서 34석으로 늘리고, 낡은 재난안전 전광판도 LED 전광판으로 교체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